2층에는 300까지 탔어. 300까지. 코너는 당일 코너고 주 1회 오늘 셰프데이. 매주 목요일날 오늘 셰프데이를 운영식 햄버거, 핫도그, 샌드위치를 운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최초 시범적인 운영 안 합니다. 여기는 다 교육을 해서. 식당도 이렇게 동일하게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정분이 언제 이렇게 될까요? 아시겠지만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맛이 천차만별. 시점에 20대 남자가 현재 기준이 48%밖에 안 되고 조기병을 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부족해요. 조기병 숨어 시젠이나 풀무원처럼 큰 업체들이 확실히 잘하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체계가 많이 좀 변한 그런 차후 중단적으로 조금 그것을 해서 정신적으로 좀 즐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차 그래서 뭐 시가도 못 간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했는데 다른 전해를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비교가 좋은 상황을 시범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 그리고 어떤 급식과 팬분 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실은 제일 궁금하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관계자만 만나다가 이렇게 직접 실전에 계시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고급화됐고 또 메뉴도 과거에 비해서 좀 다양화됐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국방력의 가장 최소 단위인 전투병 한 명의 영향 관리가 결국은 나라의 국방을 결정짓는 최고의 전투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부대의 이런 식단은 과히 정말 많이 개선되고 많이 발전된 그런 식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시행해온 군 급식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식재료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